정말 깊이 있게 파드리는 이슈 들어갑니다. 내 돈 어쩌나 개미들 비명 5천억 날아간 무더기 하한가.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섯 개의 종목이 그냥 폭락 사태를 빚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개의 종목 회사들이 다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많이 이름 들어봤어요. 대한방직, 뭐 동일철강, 뭐 만호, 뭐 몇 군데 되던데요. 네. 이렇게 다섯 개는 굉장히 그 건실한 기업으로 특히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다섯 개가 떨어졌는데 네. 그거를 5년짜리 작품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안홍구 총장님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 주범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G 사건 네. 증권발 네. 그 주가 폭락 사태 그 데스 스피럴이라고 해서 죽음의 소용돌이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생겼냐 하면서 지금 한참 조사 중이잖아요. 네. 조사 중인데 저희들 아름구 김성수의 도둑잡기에서 이 SG 그 사건은 주범이 SG 증권이다. 그렇죠. 그럴 것이다. 증권을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와 그 수법이 그 가능한 곳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 수단도 없고 그럴 동기도 없는데 주가 떨어져가 좋아질 게 없는 데서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라더견 일당이 네.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게 라더견 일당은 주가를 떨어뜨려서 얻는 이익이 없다. 그렇죠. 열심히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은 떨어뜨리는 사태의 주범은 아니다. 그렇죠. 주가를 올려가지고 얻을 이익만 그 사람한테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라더견 일당에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은 통정매매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통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급전 직화로 데스 스피라를 만들어서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 주가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데는 이게 라더견이는 거기에 주가로 떨어지면 지는 자기도 죽죠. 자기도 죽는데 왜 주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진 데가 SG 증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SG 증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SG 증권은 그 우리 해외 그 국외에 있는 증권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증권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다 제시를 했고 그렇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공익 신고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건은 그 건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아 갑자기 이걸 뭐 떨어뜨니까 이 보세요. 5년짜리 작품이네. 그때 그건 한 3년 동안 계속 한 4~5년 동안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때도 3년 정도 올라갔죠.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건 5년짜리 작품이네 하면서 마치 올라간 것을 그 이거 라더견과 같은 개념으로만 치환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회사고 계속 꾸준히 올라갔고 이제 이런 걸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떨어진 거는 그 사람들이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자,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총장님. 네. 그 라더견이가 올렸던 회사들은 좀 이상한 회사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장롱주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통정거래를 했다는 흔적이 확실하고 그런 그야말로 주가 조작이 아주 용이한 회사들을 골라서 작업을 했다고 보이는데 예. 여기 회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방직만 해도 주식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한방직 그다음에 그 동일철강은 동일철강 대구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 대한방직은 대한전선이라고 아주 그 옛날에 이코노 TV 뭐 이런 거 팔던 설롤량 회장 그 집안으로 해서 대한이라고 대한산업 뭐 대한방직 뭐 대한전선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그 회사예요. 그리고 아주 그 회사 내용이 탄탄해요. 뭐 모든 그 실제가 있고 근데 다른 것들은 그 동안에 왜 그 SG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그 도시가스, 가스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쉽게 말하면 가치 투자의 그 내용으로 해볼만한 데가 요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데고. 여기 다 가치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데고. 그거는 그야말로 그 갭 투자. 시가 차익, 네. 시세 차익에. 그래프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네. 대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선 대한망직을 내가 왜 주, 여기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대한망직이 중요한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 대한망직이라는 곳은 회사는 멀쩡한데 이 대주주가 회사 돈을 이 경영권을 쥐고 앉아가지고 회사 돈을 좀 부당하게 밖으로 이제 빼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소액주주 운동을 하던 기업이에요. 아.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 헤럴드 경제 이 기사에 의하면 A모 투자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주가 조작 범이다라고 거의 단정 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투자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격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가로서 자격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주의 엉뚱한 그런 돈 장난으로 자기의 평가보다 낮게 평가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서 우리가 주주를 주식이 돼서 주식을 사서 주주가 돼서 그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렸던 곳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지금 프레임을 잡아놓은 거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뭐야 지금 저희 저 사람이 삼년태에 사십시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먼저 사놨다. 그렇게 딱 지금 고점에서 팔았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수사하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알아요. 이 지금 그 대한방직과 관련된 대한방직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네. 대한방직이라는 데가 자기들 기업을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회사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누 특정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를 키워서 회사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재투자를 하고 근데 왜 자꾸 했죠. 회사 돈을 외부로 유출을 시키느냐. 아. 그거를 감시하는 주주 그 주주 소액 주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그 연구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라더견이도 H 투자 자문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통정 매매를 했는데 그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소지가 이 소액 주주 운동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통정 내 우리 살 때 너 이거 같이 사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끌어들이면서 이걸 사자라고 해서 가치를 우리가 주식이 떨어질 이 회사는 가치가 떨어질 회사가 아니니까 사놓으세요. 소액 주주들한테 투자를 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치를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네. 이런 역할을 했던 한다면은 이게 주주 마치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일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임은 전부 다 자기들이 각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액주주의 리더격으로 이런 회사 분석을 해주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 주식을 사놓으면 괜찮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산다. 네이버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들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소식을 다 전하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하죠. 숨어서 하죠. 통정 매매하는 게 누가 누군지 모르게 숨어서 하죠. 최소한 카페 만들어놓고 그런 짓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라더견 같은 경우도 연예인들 주로 모아가지고 숨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유도하는 그러한 그 파티를 개최하긴 했지만 네. 그거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비밀 파티라고 봐야지 모두가 다 대놓고 그 파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액 주주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 게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단독 김성수 TV 단독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 오케이 지금서부터 주목하세요. 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잠깐!
슈퍼챗부터 써주세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자, 네. 선결제! 선결제! 네. 구독, 좋아요. 구독으로 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아갔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멤버십 많이 네.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아니냐? 이러는데,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김건희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신혜연님 틀렸으니까 슈퍼챗! 우리 저 열심히 고생하시는 슈퍼 스팸러스신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권영세. 근데 이제 권영세입니다. 권영세.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그 청문회를 할 때. 네. 이 대한방직과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은 보도가 많이 됐어요. 특히 그 CBS에서 많이 된 거예요. 그렇죠. CBS에서 많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게 됐고, 그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소액주주 운동을 하느냐에 대한 회사라는 게 뭡니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 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남한테 퍼주면은 배임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어허.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권영세 장관하고 관련 있는 자기 권영세 장관의 형제들 아. 하고 하는 사업에 관련돼 있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 그럼 권영세 일가는 어떤 사업을 중국에서 했으며 그때 당시에 중국 대사였잖아요. 또 권영세가 2013년도에 그 네. 6월 달에 그 박근혜 정부 때죠. 네. 박근혜 정부 때에 조중 대사에 부임을 하고 네. 대한방직이 그 2012년도 8월 달에 그러니까 2012년 8월 달이면 박근혜가 아직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안 됐을 텐데. 그 이명박 정부 예. 그 마지막 그때고, 이때 가비삼합조합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듭니다. 가비삼합? 가비라는 게 이제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예. 가비가 커피예요. 예. 커피. 커피래. 네. 가비. 중국 말로 가비라고 해놓고 일대로 커피 이렇게 읽거든요. 네. 그 가비. 커피가 가비조합. 커피 조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11억 원을 투자를 해요. 대한방직이. 오. 근데 이 대한방직이 TNPI라는 홍콩의 TNP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보십시오. 대한방직의 설보 매장이 12월 2012년 8월에 가비 삼합 조합이라는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 2012년 2월 달에는 TNPI라는 홍콩 건시 형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비 삼합 조합을 통해 가지고 11억 원을 투자를 하네요. 투자 11억 원을 투자하고 그중에 50억 원을 TNPI 홍콩 회사를 만드는데 저 TNPI가 어디냐 하면은 카페베네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중국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는 권영세가 중국 조중 대사로 또 부임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지금 가비삼합 조합이라는 것은 대한방직뿐이 아니고 다른 곳들도 돈을 여기다가 넣었나 보네요. 그렇죠. 일부 이제 그 형제들도 일부 그 넣고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은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액면가가 천 원짜리로 전부 다 형제들은 사는데 네. 대한방직은 한 3배 정도를 주고 사는 거예요. 아, 비싸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같이 하면 같은 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같은 가격이 아니고 3배, 그러니까 10%를 사는데 다른 사람 30% 살 수 있는 가격 돈을 넣고 10%의 주식을 취득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그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어떤 그 투자를 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되나요? 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에다가 이제 커피를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그 투자가 실패를 해요. 그 중국에서 그걸 못하게 하면서. 중국에다가 그 미국 그 카페베네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때가 이제
건시 형제가 2015년 설립한 한국에 있는 TMPI. 그러니까 그 건시 형제가 서울 회사 TMPI를 만들어 놓고 또 TMPI 코리아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세라텍이라고 한 아세아세라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저기 TMPI에다가 16억 원을 투자합니다. 16억 원을 투자하고 39억 원은 대여를 39억 원 나중에 대여를 하고 16억 원에 대한 주식이 49%예요. 오. 그런데 실제로 저 때는 저게 3만 16억 원을 49%를 가져가니 3만 얼마로 평가돼 가지고 주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시 형제들은 천 원에 30배 그렇죠. 엄청난 금액으로 아세아 세르텍이라는 곳이 TMPI의 주식을 49%를 가지고 있는데 49% 해봐야 51%를 안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게 아닌 거죠. 당연하죠. 건시 형제들이 51%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회사 주식값만 엄청 뛰었던 거죠. 예. 그때 일부는 건영세 주중 대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 회사에. 그러니까. 지분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못 들어가고 이 TMPI가 받는 금액은 200억을 투자를 받아요. 어허. 근데 이 못 들어간 것 때문에 배상을 200억을 받는다고요? 네, 200억을 받는 거죠. 어디로부터? 중국, 그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그 본사로부터? 본사로부터. 아, 너희들이 우리한테 약속을 해놓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결국 배상을 해라. 얘네는 떼돈을 벌었네. 그렇죠. 그럼 대한방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한방직은 그 전에 결손 처리하고 다 끝내버려요. 어? 어? 야. 야, 그냥 55억을 줬어, 그냥. 야. 야, 난 이런 회사 있으면 나 와. 어유, 결손 처리 얘기 듣기 전에는 아, 그럼 받아 가지고서 받아갔겠네, 대한방직이. 이 생각했는데. 뭐 뇌물 아니야, 이거 뇌물. 야. 여기도 우연치 않게 50억에 예, 세금 5만 원, 5억인 것 같은 느낌이네. 50억 클럽 같아요, 여기도. 그때 당시에 공식 가격이 52억 아니었어요, 지금? 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됐는데 다 무혐의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8월에 무혐의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2019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수사가 들어간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 대선 바로 직후에 수사가 들어간다. 이것도 골때려. 원래 그 우리가 대선이 3월 달이었잖아요. 맞아요. 4월 20일경에 수사가 들어가서 8월에 무혐의 처리. 그러니까 싹 씻어준 거지. 야. 권영세를. 야! 근데 이렇게 투자하고 빌려주고 다 했다가 회사가 안 된, 그 중국에서 진출이 안 되니까 투자했던 거 투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투자 실패하고 나중에 돈은 보상받았으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더군다나 조합이 중간에 껴있는데 투자 조합이. 근데 구상권 행사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끝이에요. 저는 수사해야 되겠네요. 저 조합 자체가, 투자 조합 자체가, 권영세 쪽 사람들한테 돈을 몰아주기 위한, 저게 저수지네. 그렇지. 저게 저수지네. 저런 게 저수지야. 네, 저게 저수지네요, 저게. 자, 저렇게 하니까, 대한방직 소액 주주들은 속이 긁혔어요, 안 긁혔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50억이 어딥니까? 사실 대한방직에 있어서. 야. 아, 그리고 그 돈을 그만큼 손해를 받고, 보게 했으니까 소액 주주들은 내 주식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렇죠. 아 이거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소액 주주 운동을 하는데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바로 잡으면 우리 주식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고 그 주식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가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희한하게 갑자기.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종목이 급증합니다. 최근 들어서. 자기네들은 그런 거예요. 아유, 뭐, 솔직히 안정적인 투자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지정했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저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전부 신용거래가 안 되니까 신용거래를 했던 분들은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 이 다섯 개 회사가 다 네.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입은 회사들이야. 아,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방직 등의 주가가 급락한 게
사실은 그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을 지금 뭔가 주가조작 세력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걸리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신용거래 불가 종목이라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SG 사건으로 네. 그 신용보다는 CFD라고 하는 그 상품에 네. 그것도 신용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 상품 때문에 이게 주가가 막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서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그 증권사 신용거래 불가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신용거래를 막 걸어놨더니 이게 많은 손해를 보더라. 그래 증권사 불가 종목 이렇게 그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 그거를 모든 저 사람들한테 모든 걸 실어가지고 너가 이런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아~ 하고 지금. 자, 지금 예스, 그래서 완전히 예스. 여기 그 투자연구소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SG 사태 이후에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출 제한 아~ 만기 연장조차 해주지 않은 증권사들의 만행에 의해서 생겼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저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공매도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공매도로 지정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돈 네. 엄청 번다고. 살펴볼 게 너무 많다. 아 그리고 저거는 그냥 주택시장으로 하면 논리가 간단한 게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그런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던 그룹들을 지금 주가 조작 세력처럼 프레이밍을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는 운동단체고 이 사람들이 운동을 벌였던 이유 한켠에는 권영세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영세 등이 권영세 네. 등이 대한방지를 통해서 또 더 돈을 갖다가 좀 해먹고 싶은데 아~ 저 세력들이 붙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못해. 아~ 야 이번 기회에 공매도 해가지고 좀 한번 날리면서 돈도 벌어볼까? 아~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전 아닙니까? 오히려. 근데 실제로 그 대한방직의 그 대주주 설회장하고 네. 그 소액주주 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걸쳐 싸움을 붙어요. 그럼요. 근데 그 설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방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찮은 거야. 귀찮죠. 자기들이 네. 뭐 좀 돈을 빼고 싶은데. 그렇죠. 그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부동산도 뭐 싸게 네. 자기 아는 사람한테 싸게 팔고 싶은데 그렇게 팔고 회사를 빼고 빼내고 돈을 네. 빼내고 싶은데 소액주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 재산을 왜 그렇게 그렇죠.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야지 그렇죠.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이 한번 그 고발로 누구가 고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조작으로 엮여가지고 한번 그 뒤에 어떻게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구속까지 됐어요. 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소액주주 운동은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소액주주 운동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걸면은 주가 조작 세력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뉴시스에서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거래정지 사태를 갖다 자꾸 가져오게끔 하느냐. 선한 개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특히 자기네들 살겠다고 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대책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의 손해를 소액주주들한테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거든. 그러네, 이거는 진짜. 그리고 억지로 파는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대출 항목 중에 어떤 것들은 억지로 자기네들 팔아버려요. 팔아서 그냥 자기네들 그 가져갈 돈을 가져가 버린다니까? 아, 이거 되게 단순하네. 주택시장에 있으면 저런 일은. 일정 그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신용을 걸어놨잖아요. 신용 걸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50% 되면은 신용을 50% 빌려준다. 네. 그래가지고 샀다. 그런데 네. 샀는데 그 금액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 금액을 내가 확보를 못해. 그럼 반대매매 바로도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반대매매를 통해가지고 주가를 확보를 하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반대매매가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그 대출을 했던 사람은 다 완전 꼽사꼽치는 거지. 쌍코피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손해본 게 기본이 생기는데 대출금도 고스란히 갚아야 되니까 쌍꺼풀 터지는 거죠. 제 근거만 해서 그게 데이터가 없나요? 가령 신용으로 해가지고서 너무 많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은 급락을 하게 될 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근거원이 없겠어요? 아... 있는데도 저거를
방치해 놓거나 저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이복현이가 뭘 알겠어요. 회계사 출신이 검사 출신이고. 근데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댓글이 좀 멈췄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합니다. 댓글 좀 한번 써줘 보세요. 예, 여러분들 댓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테스트 올라오는데?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제부터가 유튜브에서 좀 실시간 채팅창이 이동이 되면서 네. 새로 고침을 하지 않으면 댓글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집중 청취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대요. 네. 여러분 이런 상태 여러분 누가 의심스럽습니까? 진짜 범인은 누굽니까? 야.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식시장은 지금 아주 복만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주가 조작 세력들은 전부 다 조사를 안 하니까 네, 수사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신났어요. 신났어. 그리고 이때를 틈타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은 야 어떤 걸 다 한 번에 떨어뜨릴까? 야. 거기다가 지금 증권사들이 저렇게 뭐 자기의 피해를 갖다가 그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태도가 돼 있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너무 좋아. 야. 다음번에 요거 한번 찔러볼까? 저거 한번 찔러볼까? 자기네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우리 개미들은 데이터가 없어. 지들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출을 통해 산 비중이 높은지 아닌지 그것만 알아. 그것도 알고 있다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금감원은 당연히 그거를 저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사건 터지고 나면. 야, 왜 터졌어? 야, 그 살살해. 대출 막어.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후 약방문 처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지금 소액주주 운동하고 이 주가 조작하고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 금감원에서 이런 소액주주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산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주가 조작 범주로 넣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 운동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대부분 소액주주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업 가치가 증대돼서 기업 가치가 증대되고 경영권 행사를 정직하게 정인견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액주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귀찮아 죽겠지.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을 금감원에서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된 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저는 처음에 아니 5천억 뭐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길래. 누가 또 장난을 쳤나라고 해서 이걸 내용을 보다 보니 제가 아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 오늘 이 설명 못 들었으면은요. 저도 그냥 보고 나서 아, 저 사람들이 소액주주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냥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주식 정보 뭐 하는 막 그런 데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한 번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거 크로스체크 없이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또 그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퍼뜨리게 되면 결국 이번 사건은 완전히 엄청나게 주가를 부풀려서 그걸 견디다 못해 마치 버블이 터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그룹들은 대한방직이 자꾸 권영세 씨 사람들한테 돈을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들 제대로 해라 라고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조직된 소액주주 운동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야. 자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인데 뭐하고 있는 거죠 이분? 지금 통일부 장관이에요 지금? 예. 아니요. 통일부 장관이에요. 현이에요, 현? 현! 현? 아, 몰랐어? 현인 것도 몰랐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박희영 씨 꼬붕. 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희영 물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압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진짜. 박희영은 물러나고 싶어 한대요, 용산구청장. 아. 그런데 절대 물러나지 말라고. 물러나면 보궐선거 해야 된다고. 참나. 아휴, 정말. 자, 요 타임에서 알뜰폰 그
얘기 뭐 그 전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